류아리 씨께서, 바울 씨, 혹시 예전에 신촌 바에서 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바울 동명이고, 나이도 비슷한 것 같고, 외모도 비슷하시고 해서요. 라고 하셨는데, 친구분이세요? 류아리 씨? 아니요, 모르는 분이고요. 네. 저 신촌 바에서 일한 적이 없고, 신촌에서는 한창 놀았었습니다. 한창. 아니, 뭐, 바에서 일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거기가 뭐, 안 아니요, 저 바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저 얼굴 되게 빨리 해주셨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6년 일하신 분 같아요. 아니, 바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닌데, 네. 저는 뭐, 일한 아, 그런 적은 없다? 네, 네. 저는 롯데리아 알바한 적은 없어요. 아, 저기요, 예. 너무 거침없이 사무용을. 예, 예. 아, 햄버거 가게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주 뭐 화나신 건 아니죠?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0804님께서 호요은, 강봉성, 이바울, 변준석.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다들 개성강에 참 보여주 개성강에 보여 참 좋네요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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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은진님께서 오늘은 일 때문에 못 가지만 내일부터 집이 다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도 기대되고요. 관객 1만 명이 넘으면 공약하신 것들 꼭 지켜주세요. 어떤 공약하셨어요? 1만이 넘으면 극장에서 세레나데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각자 관객 앞에서. 네. 우리 봉성군. 예, 저는 손편지와 장미꽃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는 걸로 원하시는 포즈로. 포즈로. 예. 저는 오시면은 그날 GV 때 오신 관객분 다섯 분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극장 안에서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극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네네. 저는 30명 분께 장갑을 선물해 드리는데 네. 그 전에 손등 키스 하고 제가 장갑을 일일이 다 껴드리는 걸로. 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준석 씨 집이 좀 사시나 봐요? 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아야. 저런 자신감. 그래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 되시면 저한테도 한번 아, 예. 드리겠습니다. 장갑 하나. 네. 손등 뽀뽀는 좀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손등에 하지만 콧등에.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치겠다. 다 들렸다. 다 들렸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바울 씨의 전작들을 보면 참 그 작품 운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줄탁동 씨도 시네타운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그 뒤에 출연했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네. 역시 얼마 전에 저희 코너에서 다뤘을 정도로 좋은 작품인데, 그렇구나. 어떻습니까? 생각하기에. 저는 영화가 이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연기를 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뭐 줄탁동시나 그런 게 이렇게 사람들 입소문에 많이 났다고 하는데 정작 저는 잘 몰랐어요. 유명한지. 네, 영화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바울 씨는 몰랐던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잘 몰라요. 그 봉성 씨께서 네. 효은 씨를 이번 작품에 추천을 하셨다고요? 예, 제작진한테?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둘이 원래 친구 잘 알아요? 고등학교 예고 동기입니다. 아, 예고. 그래요? 예. 네. 근데 이렇게 자기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판에 남 이렇게 추천하기가 참 어려운데 같이 그 친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뭐 믿음도 있었고 배우로서 꼭 같이 가고 싶은 싶어서. 친구이기 때문에 추천하겠습니다. 네. 멋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영화계의 미래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다 싶기도 하고요. 가능성이 아주 무궁무진한 청년들이고 하지만 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짧게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어떤 것들인지. 이제 11월 말일날 되면 지금 찍고 있는 영화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 뭐 하지? 현실적인 고민. 네. 봉성 씨는? 저는 이제 새로운 작품을 하나 지금 최종적으로 단계에 있는데 확정 단계에 있는데 조금 상업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네. 지금 독립 영화는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지금 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울 씨는? 네, 저는 좀 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먼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어쩌다 보면은 이제 뭐 작은 만약에 단편 영화를 한다고 치면은